예전에 이분을 보면 저는 좀 무서웠는데 요즘에는 친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을 보면 역시 열정만 한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강호동 씨 이야기인데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던가요? 강호동 씨가 달라졌습니다. 슬럼프에 빠져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강호동이 재기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이번에 가수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작사, 작곡가분이 재밌게도 홍진영 씨입니다. 괜찮다. EDM 트로트 근데 나름 어울리지 않나요? 네. 뭐 김영철 씨한테 좀 배우셨을지. 바로 복을 발로 차버렸어 라는 제목인데요. 녹음도 마쳤다고 합니다. 예전에 강호동 씨가 캐롤송으로 나름 인기 이끌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걸 능가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3분 듣다가 바로 껐거든요. 힘든 노래예요. 참고 좀 들으면 하지 않을까. 네, 2011년에 강호동 씨가 이제 탈세 의혹이 있어가지고 잠정 은퇴를 했다가 프로그램에 이제 1년 만에 복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이제 예전만 못하다 이런 게 비판을 많이 들었는데 하지만 불굴의 정신으로 완벽히 이제 살아나셨죠. 스타 MC들이 기피하던 종편을 일찌감치 뛰어들면서 자리를 잡았고요. 또 캐릭터에도 변화를 시도를 했는데요. 예전에 강호동이 후배를 호령하는 캐릭터였다면은 약간 이제는 당하는 캐릭터로 좀 바뀌셨어요. 아는 형님을 보면 좀 그게 많이 보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놓고 후배들을 서포트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좀 돋보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전 결과적으로 좀 대성공이라고 보는 게 너무 이렇게 세기만 하던 캐릭터를 계속했으면은 지금과 같이 재기를 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또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한결맛 같은 모습만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강호동 씨는 오히려 변화를 선택을 함으로써 젊은 층에 부합도 할수 있고 이렇게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성열 씨도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두 분이랑. 그죠? 저기요? 어색하잖아요. 되게 친한 거예요. 아, 그래요? 요자 붙이고 동갑인데. 그잖아요. 아, 이 자리에서 폭로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김지영 기자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호동 씨하고요. 아니, 어떤 분은 확실히 예 집었어요. 네네네. 아, 저 강호동 씨랑 저랑은 예 서로 그 존대하면서 예 친구죠. 되게 제가 좋아하는 친구고. 오늘 단독 나가네요. 네. 어색한 사이지만 근데 친구가 됐든. 얼마 전에 이수근 씨하고 김종민 씨가 강호동 씨 엉덩이를 차더라고요. 와, 그거 진짜 많이 내려놓은 거예요. 진짜요? 눈도 못 봤던 사이였거든요, 예전에는. 많이 내려주셨어요, 확실히. 그렇구나. 네. 근데 또 그래 줄 수 있는 후배들이 있는 게 참 그 고마운 거죠. 그것도 정말 맞는 말씀이신 제가 이따 것 한번 같아요. 엉덩이 한번 차겠습니다. 지금 차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차주세요. 좀 이따가. 지금. 방송이니까. 아니, 지금 차주세요. 그럼 생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강식당 되게 즐겨 봤었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좀 부드럽고 유한 모습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해피키친 하면서 되게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사람이 좋죠. 선이 굽습니다. 네. 예.